한동훈 딸의 논란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 2021년에 논문을 7편이나 썼고요. 전자책을 10권이나 써냈습니다. 논문 주제도 반독점법, 국가채무, 코로나19 관련해서 분쟁지역과 의료개혁, 기하학, 미적 분학, 세포주기와 유사분열, 전공과 무관한 논문과 책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쓴 거거든요. 그리고 2만 시간 무료 봉사까지 하면서 기업체에 후원을 요청해서 노트북까지 기부를 했다. 고등학교 1학년이 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한동훈 측의 변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 해명을 했냐면, 한동훈 씨의 딸의 논문이 기재된 그 ABC 리서치 얼럴트, 여기는 오픈 액세스 저널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그냥 뭐 기고가 되는 사이트다. 그래서 그냥 에세이 보고서를 올린 정도의 수준이다. 에세이를 올린 곳은 아니죠, 이 사이트가. 사이트가 자체가 논문을 올린 사이트지. 에세이 논문은 자기가 썼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 대필을 했다고 하니까 연습을 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연습할 때도 대필을 하나요? 연습을 그냥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어제 이렇게 한동훈 씨가 설명하는 거를 지적을 누가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논문을 대신 작성했다는 정황이 또 나왔어요. 벤슨이란 대필 작가가 한겨레 기자와 취재 도중에 2021년 11월 초에 내가 써줬다, 자신의 그 컴퓨터 목록을 찍어서 보내기도 했거든요. 예, 고등학교 1학년이 국가부채 이야기를 하고 그게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